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흘러서 여섯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GT기어 1500 시리즈입니다. 이제 예선전이 이미 시작을 했었고, 저는 좀 야근을 하느라 늦어가지고, 네, 예선 6분 남은 시점부터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명의 드라이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번 라운드에 안 보였던 강동우 선수가 참여를 해서 지금 기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거의 독보적인 기록인 58초 174로 선두 자리를 거의 확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강철균 선수가 58초 859. 지금 강동우 선수보다는 0.6초 뒤진 기록인데, 어떻게든 지금 기록을 좁혀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박상욱 선수, 한성우 선수, 이진환 선수, 민박 선수, 박준하 선수, 캐시체 선수, 하태용 선수, 김용준 선수, 어령의 선수, 네, 지금 현재 첫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고요. 11위. 그리고 송석찬 선수 현재 피트에 있는데 12위. 그리고 김창현 선수 13위. 네, 정주석 선수가 조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기록을 내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바로 지난주에 그 마츠다 글로벌 마츠다 오피셜 세션에서 오카야마 숏 서킷을 운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기록보다는 약 2초가량 빠른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글로벌 마츠다 시리즈의 날씨랑 현재 그 GT기어 1500 레이스에서 설정한 날씨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차량 주행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빠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현실도 그렇죠. 여름 트랙데이 때 찍은 랩타임보다 진짜 한겨울인 1, 2월에 동계 시즌 주행을 했을 때 랩타임이랑 거의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레이싱이 이제 날씨와의 그 실제적인 상관관계를 구현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현재 1분 언더 기록을 돌파하고 있는 선수는 허태웅 선수 가 지금 제일 끝에 있고요. 그리고 김용준 선수는 아직까지 네, 59초 984. 자, 어령의 선수는 아직까지 1분 영역을 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예선 2분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어택은 시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강동우 선수 1위 기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확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트랙에 나가서 어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카야마 트랙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저런 완전히 180도를 꺾어 들어가는 헤어핀의 조합이랑 이 오카야마 서킷 노면이 이제 굉장히 곱다는데 많이 다른 유럽 서킷들과 차이점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코너처럼 그 에이펙스 설정이 약간 난해한 코너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풀코스라면 이제 저두 번째 턴도 유명한데 쇼코스의 두 번째 턴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요. 그러면서 CK인처럼 구비치는 이제 3, 4번 코너에서 가속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랩타임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원 선수 방금 2연속 헤어핀을 지나갔고요. 네, 오프 트랙이 떴죠. 약간 트랙을 벗어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코너를 향해 갑니다. 약간 커넥션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30초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첫 코너의 아웃사이드는 자갈 그라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 트랙 하는 선수들이 많으면 첫 코너 아웃사이드에는 이제 자갈이 많이 쌓여서 언더스티어를 내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접지력 확보가 어려워서 그라벨로 바로 빠질 수도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점 결승에서 유의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예선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패스티스트 랩은 강동호 선수 58초 174로 네, 확실하게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예선 결과 보겠습니다. 네, 강동호 선수 1위, 그리고 강철균 선수 2위, 박상욱 선수 3위, 그리고 한성호 선수 4위, 민박 선수 5위, 이진환 선수 6위, 박준하 선수 7위, 최캐시 선수 8위, 허태용 선수 9위, 정주섭 선수 10위. 네, 그리고 김용준 선수 11위, 어령이 선수 12위, 송석찬 선수 첫 출전인 것 같죠? 13위, 그리고 김창현 선수가 14위로 예선 이렇게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고우리입니다. GT 기어 1500 시리즈에 참가하는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겠고요. 아이레이싱 코리아 화이팅! 네, 자꾸 봐도 계속 예쁜 고우리 모델님의 응원 영상 보셨습니다. 자, 결승까지는 이제 1분 50초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강동호 선수가 출전해서 네, 2위 선수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서 자, 이변이 없다면 강동호 선수의 우승이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코스가 이제 정말 짧은 코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마커를 빨리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백마커에 휘말렸을 때 이제 강동호 선수가 얼마나 처리를 잘할 수 있느냐가 이제 승리의 열쇠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첫 코너에서 사고, 그리고 두 번째 코너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도 많다는 점. 이 점이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수들 그리드 정렬하고 있고요. 자, 언제나 긴장되는 스타트 직전.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리그 레이스를 하면은 실제 그리드에 섰던 그 긴장감과 다를 바가 없는 긴장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레이스에서 이제 가장 흥분되는 때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선수들 RPM 올리고요. 네, 시그널 들어옵니다.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GT기어 1506라운드 시작합니다. 선수들 그린 스타트 했고요. 네, 강동우 선수 스타트 미스 없이 쭉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 3위 선수 이제 3위 인사이드 노려보지만 네, 여의치 않고요. 자, 선수들 첫 코너 무사히 무사고로 잠깐 컨택 일어났는데요. 네, 통과를 잘 하나 싶더니 컨택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리플레이 보고 가십니다. 자, 아무래도 네, 민박 선수 주변에서 발생을 한것 같고요. 네, 빨간 차였는데 네, 캐시체 선수인 것 같죠, 지금. 네, 캐시체 선수 인사이드 파고 들었는데 네, 뒷차랑 겹치면서 네, 코스 아웃하고 맙니다. 중돌로 인해서. 네, 크시체 선수 굳이 아웃사이드로 저기서 붙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장면이네요. 네, 역시 좀 평화롭게 지나가다 싶었는데요. 네, 크시체 선수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해서 주행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카메라는 현재 상위권으로 넘어와서요. 네, 1위 강동우 선수, 2위 강철규 선수, 3위 박상욱 선수, 그리고 4위 한성우 선수로 현재 상위권은 순위 변화 없이 그대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레이스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5위 민박 선수, 그리고 이진환 선수. 이진환 선수 앞에 지금 정주섭 선수가 노렸죠. 정주섭 선수 6위로 올라오고요. 네, 10위 출발했는데 현재 4개 단위나 뛰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민박 선수가 한상욱 선수를 압박하고요. 지금 한상욱 선수 일단 2는 양보했는데 잠깐 한상욱 선수의 좀 앞이 복잡했어요, 지금. 앞에 누구죠? 23번 최캐시 선수인데요. 지금 차량 수리를 하고 피트에 나오는 상황에서 한성욱 선수가 속도를 낮추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성욱 선수의 시점인데요. 민박 선수 슬립스트림 받으면서 이제 치고 올라오죠. 아,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았네요. 네, 한상욱 선수가 민박 선수보다 이제 첫 코너가 좀 약했어요. 네, 민박 선수 무리 없이 추월하는 모습이고요. 네, 캐시체 선수는 양보를 했죠. 예, 네, 그래서 뭐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예,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상욱 선수는 현재 5위고요. 민박 선수는 계속 랩타임을 쭉쭉 뽑아내면서 지금 무려 박상욱 선수까지 이제 노려봅니다. 강동호 선수, 강철규 선수는 점점 멀어지고요. 박상욱 선수를 과연 민박 선수가 잡을 수 있을까요? 박상욱 선수의 페이스 좋거든요. 다만 신기하게 이제 민박 선수가 네, 폭발적인 페이스를 뽑아내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약간 와이드런 하는데요. 벌써 마지막 코너의 그 탈출 부분은 많이 더러워졌죠. 지금 자갈이 엄청 쌓이고 있거든요. 네, 민박 선수, 박상욱 선수를 추월합니다. 벌써 첫 코너에서 연이은 랩에 이어서 연달아 추월을 하는 모습입니다. 박상욱 선수는 4위로 이제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정주섭 선수가 한성우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 한성우 선수 지난 랩 59초 7이었고, 정주 선수가 59초 3으로, 네, 무려 0.4초
10초나 빨랐거든요. 이 페이스라면 네, 추월도 가는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박상욱 선수가 다시 민박 선수를 추월했어요. 이 부분도 한번 보죠. 네, 헤어핀에서 추월을 하면서 민박 선수가 다시 이제 5위로 내려앉았는데, 네, 지금 박상욱 선수의 리어와 한번 충돌을 했어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네, 그리고 중위권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허태웅 선수와 김창현 선수가 서로 압박 배틀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여령의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예, 김창현 선수가 허태웅 선수를 헤어핀에서 이제 따돌리죠. 지금 허태웅 선수 저속 헤어핀 세션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는데요. 어령의 선수도 이제 기웃기웃 허태웅 선수의 인을 찔러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코너 탈출은 거의 랠리 크로스 노면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민박 선수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거 민박 선수가 맞나요? 지금 민박 선수가 왜 11위로 내려와 있죠? 오, 이거는 뭔가 사고가 있었나 본데요. 자, 한참 뒤인 것 같은데. 자, 더 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죠, 이제. 자, 앞에 박상욱 선수인 것 같은데, 어? 이거 무슨 일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죠? 어떻게 된 거죠? 왜 갑자기 저런 모션이 나왔을까요? 휠 전원이 뭐 꺼졌다 켜졌나? 네,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엔 아무래도 휠 전원이 꺼졌다 켜지지 않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자, 민박 선수 오늘 포디움 가나 했는데 이런 불운이 발생하고요. 네, 지금 아, 옆에 달리는 선수들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어령의 선수, 김용준 선수 서로 한 대씩 주거니 받거니 이제 휀다를 네, 서로 파괴시키는 모습. 민박 선수는 예, 지금 정신이 없고요.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 이제 김창현 선수가 14위 출발인데 무려 7위나 등수를 올려갑니다. 네, 정주섭 선수를 방금 추월한 것 같고요. 김창현 선수 페이스는 지금 선두권 페이스랑 거의 0.1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네, 한성호 선수는 지금 네, 박상욱 선수와 매우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무려 페이스가 더 좋기까지 합니다. 0.2초 더 빠르고요. 박상욱 선수 자리를 노려볼 만하죠. 이런 페이스면.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주섭 선수는 다시 김창현 선수를 노려보죠. 인사이드 노려봅니다. 저속 헤어핀 진입 하지만 여의치 않고요. 선수들 브레이크는 계속 뜨거워져만 갑니다. 정주섭 선수 인캠 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김창현 선수 아웃사이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인으로 빠졌다 아웃으로 들어오죠. 이 이제 모션은 정주섭 선수가 쫓아오는 걸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거든요. 슬립스트림조차 주지 않겠다 해서 이제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이제 저런 라인을 추구해서 정주섭 선수가 이제 추격을 못하게 하려는 네, 모션이고요.
아, 네, 정주석 선수 방금 약간 기어 쉬프팅 미스를 한것 같거든요. 네, 김창현 선수와 차는 이제 더 이상 좁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주석 선수 바로 뒤에 이제 이진환 선수 인캠인데요. 정주석 선수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아, 이거 가속 페달 너무 일찍 밟았거든요. 지금 언더스티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주섭 선수, 네, 이번 코너 굉장히 와이드하게 돌아서 지금 손해가 극심해요. 이진환 선수가 첫 코너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다시 좁히거든요. 이제 선수들 보면은 이 트랙에서 이제 강한 파츠가 있고 약한 파츠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허태영 선수는 이제 저속 헤어핀을 잘 못하고, 이진환 선수는 첫 코너에서 스로틀 너무 일찍 밟고, 정주섭 선수는 네, 2, 3번 코너에서 너무 와이드하게 진입을 하죠. 네, 이진환 선수 마지막 코너 잘 탔어요. 지금 정주섭 선수랑 계속 가까워집니다. 아, 또 스로틀 너무 빨라요. 이진환 선수 조금만 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주섭 선수와의 차는 계속 좁혀지는 듯 싶습니다. 지금 정주섭 선수, 예, 좀 무리한 라인이었죠. 제가 속을 포기하고 진입을 노리겠다 해서 얻어진 결과는 저렇게 잔디밭 직행. 예, 얻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이진환 선수가 압박할 기회를 계속 본인 실수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 네, 머리는 차갑게 할 필요가 있죠. 마음은 뜨거워도. 자, 레이스 13분 지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재 다른 순위는, 예, 선수들이 그렇게 근접해서 지금 배틀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 정주섭 선수와 이진환 선수가 가장 가깝습니다. 네, 정주섭 선수 진입이 계속 급하거든요, 지금. 진입 속도가 엄청납니다. 저러면 앞 타이어에 계속 무리만 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뒷 타이어에도 무리가 주게 되는데, 와, 이진환 선수 잘 참았어요, 지금. 정주섭 선수 인사이드 바로 파고들죠, 이러면. 아, 정주섭 선수 받아버려요, 그걸 또. 이진환 선수 스핀, 아. 네, 정주섭 선수 저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너무하다 싶은데요. 이진환 선수 억울하겠어요. 네, 해설자는 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네, 정주섭 선수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뭐죠? 정주섭 선수 자리 양보하나요? 뭐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양보하면 뭐 하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정주섭 선수, 이진환 선수에게 순위를 양보하고 다시 배틀을 이어갑니다. 네, 그리고 허태웅 선수는 지금 어령의 선수와 근접전, 어령의 선수 페이스가 네, 0.2초 허태웅 선수에게 뒤져서 지금 허태웅 선수가 다시 자신의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네, 허태웅 선수 헤어핀 감은 잡았을까요? 네, 두 차량 똑같은 이제 그린 색상의 도색을 하고 있는데, 어령이 선수의 실제 차는 현재 저 초록색과 거의 비슷한 초록색이죠. 네, 차 리핑을 얼마 전에 했는데, 네, 본인도 부담스러워하는 색상이 나와서, 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 서로 부담스러운 색상의 차량끼리 충돌이 일어납니다. 허태웅 선수, 어령의 선수를 받아버렸어요. 다시 볼까요?
네, 직선에서 상당히 멀었는데요. 아, 허태웅 선수 엄청난 레이트 브레이크. 하지만 이거 받을 각이 아니었는데, 아, 허태웅 선수 차 부풀면서 어령의 선수의 리어와 충돌을 일으키고 맙니다. 네, 조금 참았으면 될것 같은데, 사고가 나버리네요. 네, 어쨌든 두 선수는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위 순서는 나란히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다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우 선수, 박상욱 선수와 이제 멀어졌다 좁아졌다 약간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레이스 페이스는 지금 3위, 4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김창현 선수가 쫓아가는데, 네, 이 선수들 굉장히 멋져요. 지금 직선에서, 야, 너한테 슬립스트림 조금이라도 안줄 거야 하고, 잠깐, 인으로 아웃으로 차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어떻게든 슬립스트림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는 이제 김창현 선수의 이제 따라가는 모션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오픈힐 경기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네, 아이레이싱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네요. 네, 김창현 선수, 한성우 선수 압박하죠. 확실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서킷에서 배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코너들이 꽤 특색이 다양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그 긴장감이 좋아서 이제 특히 이 서킷을 좋아해요. 그리고 범프도 적어서 연습하기도 굉장히 좋은 서킷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실제로도 달려보고 싶은 서킷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김창현 선수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지만 지금 따라가는 모습은 네, 한성우 선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지닌 것 같고요. 지금 3위, 4위, 5위 선수들의 페이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지금. 네, 박상우 선수가 59초 280 냈는데 한성우 선수가 59초 279, 그리고 김창현 선수가 3위 한성우 선수, 아니, 박상우 선수와 같은 59초 280 냈었습니다. 아, 이거는, 네. 아니네요. 네, 베스트 랩 타임이었네요,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어쨌든, 세 선수 베스트 랩 타임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레이스 랩 타임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 같은데요. 네, 한성우 선수 약간 김창현 선수를 의식을 하죠. 아웃으로 이제 완전히 붙지 않고 약간 미들라인에 애매하게 이제 한 대분 정도 자리를 막으면서 이제 김창현 선수에게 내 인사이드를 노리지 마라는 모션인 것 같고요. 자, 김창현 선수는 과연 이 한성우 선수의 디펜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스 다운 레이스죠. 자, 충돌하고 밀어내서 추월을 하는 건 세련되지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역시 해설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 아주 살짝 부딪힌 것 같거든요. 지금 한성우 선수 브레이킹을 하면서 들어가는 와중에 김창현 선수와 약간 범퍼끼리 닿은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래도. 리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창현 선수의 뷰로 한번 봐야겠죠? 네, 해설자 칭찬이 끝나기 무섭게 컨택. 예, 이건 확실히 컨택이네요. 지금 인으로 김창현 선수가 들어갔는데 한성우 선수의 이제 리어 범퍼랑 부딪혀서 하필이면 이제 리어가 가장
하중이 없을 때 받아서 너무 이제 쉽게 스핀하는 모습을 봐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네, 한성우 선수 예선 4위 출발하고 4위 계속 유지하면서 네, 박상우 선수 추월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위치였는데 네, 레이스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김창현 선수와 컨택으로 인해서 네, 5위로 이제 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파이팅 정말 좋았어요. 그 지금까지 GT기어 1500 시리즈에서 보기 어려웠던 그런 배틀 장면에 대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좋은 그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그 이제 인라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애매한 진입 라인을 쓴다거나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수들 슬립스트림 조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한 그런 치열한 모습도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네, 중하위권으로 넘어가 보면 허태웅 선수가 어쨌든 어령의 선수를 추월해서 네, 어령의 선수가 허태웅 선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10위, 11위, 12위는 모두 같은 색상의 차이입니다. 공교롭게도 초록색이죠. 네, 그리고 최연철 선수는 리타이어한 것 같고요. 더 이상 이제 트랙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네, 7바퀴를 돌았나 보네요. 총. 아, 이거 뭐죠? 네, 김용준 선수가 뒤쳐졌어요. 김용준 선수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순위 계속 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네, 김용준 선수 이제 9위로 앞장서서 기차의 대열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아, 여기서 심각한 언더스티어. 그리고요. 아, 여기서도 지금 언더스티어 굉장히 심하게 났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앞타이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너무 많이 달았나 본데요. 그래서 박준하 선수마저 지금 김용준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김용준 선수 스핀. 네, 김용준 선수 앞타이어를 혹독하게 쓴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나요? 네, 김용준 선수 지금 최하위로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강동호 선수가 그 뒤에서 지금 백마커를 만났어요, 이미. 레이스 1분 40여 초 남겨두고 있는 상황. 강동호 선수 뭐 정말 빨라요. 네, 오늘 천적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모습 보여줍니다. 뭐 트랙에서 마치 다른 클래스의 차인 마냥 트랙을 누비고 있는 모습. 1위로 완전 이변 없는 완벽한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엄청난 차이죠. 강철기 선수 그리고 박상욱 선수 네 박상욱 선수 뒤에서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 그리고 뭐죠? 이거 정준섭 선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정준섭 선수 왜죠?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아네 이거보다 뒤인가요?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준섭 선수. 네, 이미 본넷의 데미지가 좀 컸어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섭 선수의 사고는 이제 차후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네, 레이스는 30여 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그리고 여기 난리예요, 지금. 8, 9, 10이 지금 거의 3 와이드 배틀이거든요. 지금 앞서 나가는 차는 민박 선수고요. 네, 네, 검은색 차량은
999번 민박 선수 지금 완전 섞여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8, 90, 11이 배틀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레이스는 이제 마지막 랩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민박 선수 어떻게든 본인 순위를 만회하려고 지금 박준하 선수를 매우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동우 선수 체커 플래그를 받고요. 하지만 이 선수들 경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네, 강철균 선수 체커, 그리고 박성우 선수 체커를 받으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로 김창현 선수. 아,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이거 체커 받고도 계속 배틀 하는 건가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성우 선수 5위. 네, 이진환 선수 6위. 허태웅 선수 7위. 박준하 선수 8위. 아, 이 선수 체커를 받고, 아, 네. 1위 선수 들어오면 체커 나오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다 랩다운 처리돼서 체커가 나오니까. 네, 이 선수들. 경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GT 기어 1500 시리즈 6라운드가 종료가 됐고요. 네, 오늘 몇개 사고도 있었지만 뭐 레이스에서 나올 법한 사고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과 보고 자, 중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라운드 레이스 결과는요. 강동호 선수가 1위, 강철균 선수 2위, 박성욱 선수 3위, 네, 김창현 선수 4위, 한성우 선수 5위, 이진환 선수 6위, 허태웅 선수 7위, 박준하 선수 8위, 민박 선수 9위, 김용준 선수 10위, 그리고 어령이 선수 11위, 정주섭 선수 12위, 캐시체 선수 13위, 그리고 송석찬 선수 14위로 이렇게 6라운드 레이스가 마감되었습니다. 네. 구독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